이렇게 전성본 퍼센테이지까지 다 공개하는 브랜드는 흔치 않거든요. 자, 트레이입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죠. 피지와 각질을 제거해주는 뽀송뽀송 상쾌한 여름 클렌징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 제품부터 바디, 헤어까지 전부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볼까요? 뿅! 그럼 얼굴 씻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올비 생기본 엔자임 파우더 워시 제품이고요. 용량은 30ml짜리입니다. 묵은 각질이라든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아이템이거든요. 메이크업을 지우는 능력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피지랑 각질 제거 쪽으로는 일반적인 폼클렌징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한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제가 그때 이즈엔트리에서 나온 파우더 워시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자면은 걔는 좀 더 딥클렌징이 필요했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한 제품이 면은 얘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되는 좀 더 순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입자가 좀 더 고운 느낌이거든요. 여름이 되면 이제 각질량이라든지 피지량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스크럽제를 매일 쓸 수도 없는 거고 올비 파우더워시 제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데일리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프로테아제, 파파인, 브로멜라인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들이 자연에서 유래된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는데 되게 효과적인 거죠. 이걸로 세안을 하고 나면은 피부 결이 부드러워져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제품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100원짜리 동전만큼 손에 덜어가지고 물에 소량 묻혀가지고 거품 내주신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얘가 물에 너무 많이 묻히면은 각질 제거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묻혀주시면 되고요. 세안하시면서 손이랑 얼굴에 물기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 물로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번 사용할 때 사용량이 좀 적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써지거든요. 저는 일반 폼클렌징보다 얘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엄청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얘가 참고로 거품이 풍성하게 나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제 파우더와 각질을 제거해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피부 좀 예민한 날에 사용해도 그렇게 자극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데일리용 세안제로 되게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헤어 클렌징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컨텐츄리 애프터올 리바이탈라이징 샴푸 300ml 용량이고요. 샴푸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와인병 같기도 하고 좀 소스톤 같기도 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쿨링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노폐물 제거도 되게 잘 되고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식약처 인증을 받은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라는 점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제품 성분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요. 컨셉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미는 성분들 있죠. 그게 사실은 전체 함유량을 따지면은 많이 들어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블랙보리가 주성분인 건데 무려 35.2%나 들어가 있는 샴푸고요. 맥주 효모도 들어가 있어요. 4.2%가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독일 양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머리가 엄청 풍성하고 튼튼하고 탈모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맥주 효모 성분이 이제 미백과 탈모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맥주 효모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이 풍부하면서 두피 탄력에 도움을 주는 시트러스 컴플렉스랑 두피 유수분 밸런스와 장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락토바실러스 추출물이 1.5% 그리고 그 외 영양 성분이 15% 그리고 또 우리 화학 계면활성제 쓰면은 또 좀 찝찝하잖아요?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로 해가지고 43.1%가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전성분 퍼센테이지까지 다 공개하는 브랜드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전성분에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브랜드예요. 제가 썼을 때는 샴푸만 사용했을 때도 그렇게 뻣뻣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지금도 샴푸 사용하고 좀 이따가 소개해드릴 트리트먼트 같이 사용한 상태인데 따로 스타일링 안 한 상태거든요? 따로 에센스나 이런 거 전혀 안 바른 상태인데 이 정도면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렇듯이 저자극 인증 완료된 제품이고요. 토탄수라는 게 함유가 돼 있어요. 피지 흡착을 잘 해주는 그런 성분인데 이거 덕분에 머리가 기름지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더라고요.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샴푸가 되게 특이한 게 블랙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색소를 넣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토탄수 그 원료 자체의 색상이 블랙 컬러라고 해요.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 전부 다 빼고
미산성으로 맞춰진 샴푸입니다. 샴푸랑 같이 쓰면 좋은 제품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제품들이거든요. 짜잔, 헤어 토닉이랑 트리트먼트인데 요 트리트먼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컨텐트리 애프터올 슬릭 컨디셔너 300ml 용량이고요. 컨디셔너라고 돼 있는데 헤어 앰플이랑 컨디셔너, 두피 헤어팩, 그리고 스팀팩 기능까지 네 가지 기능이 합쳐진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앰플 타입이었다가 머리에 바르면은 크림 타입으로 변하는 제품이거든요. 실리콘이 안 들어있는 제품이라 가지고 두피에도 직접 사용해도 되는 탈모 완화 기능성 트리트먼트고요. 크림 타입의 트리트먼트 썼을 때보다 막 떡지거나 기름진 그런 느낌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더 가벼운 느낌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여름철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이거 그리고 향이 약간 샵에서 그 케어 받을 때 그런 향이 나거든요. 사용하면서 괜히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얘도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투명해가지고 얼마나 썼는지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샴푸 다 하고 나면은 또 두피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쓰시면 되는 게 이런 헤어 토닉 제품. 애프터올 스칼프 스킨케어 트리트먼트. 얘는 두피 열을 진정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실험 결과로는 7.12% 두피열이 감소된 효과가 있었고요. 두피를 진정시켜주면서 유수분 밸런스라든지 각질, 보습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 샴푸 같은 경우에도 정제수 안 넣었다고 엄청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얘도 정제수 대신에 프로바이오틱스 컴플렉스라는 게 60.4%나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브랜드는 성분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바디워시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진짜 제가 매일 쓰고 있는 제품인데 에센어브에서 나온 티트리 아크네 데일리워시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에 티트리가 들어가 있다는 건 뭐다? 여드름성 피부에 좋다. 제가 워낙에 머리가 길고 해가지고 매일 트리트먼트를 쓰거든요. 근데 트리트먼트가 또 잘 안 씻겨 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번씩 등이나 이런데 바디에도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쓰고 나서는 확실히 그게 줄었어요. 특히 사춘기이신 분들이라든지 여름만 되면 피지랭이 폭발하면서 트러블이 하나씩 난다 이러신 분들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엄청 대용량이라가지고 부담없이 팍팍 쓰기가 좋습니다. 티트리에다가 아바하 성분까지 다 들어있어가지고 데일리로 각질 관리해주시기 정말 좋고요. 티트리 성분 자체가 약간 쿨링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알로에베라랑 멘톨 성분까지 들어가 있었고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되게 상쾌해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 정말 좋은 제품이거든요. 약산성이기 때문에 과하게 뽀득거리지도 않고 바디로션 없이도 충분히 촉촉한 제품이에요. 에센어브 브랜드 자체가 또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브랜드라서 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피부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남자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쾌해지는 여름 클렌징 아이템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노폐물은 잘 제거를 해주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건조하지 않은 제품이라가지고 건성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